대구 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임원 선임권을 놓고 심각한 내부 갈등에 빠져 있는 가운데 안규상 이사장이 취임 넉달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현재 전체 이사진 중 절반 이상도 이미 사퇴한 상황인데 공단은 빠른 시일 내에 새 이사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규상 대구 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사장에 선출된 지 겨우 넉달 만입니다. 그동안 염색산단은 임원 선임권을 놓고 심각한 내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내홍은 지난 5월 안 이사장이 부이사장직 신설과 상임 임원 2명을 선임하는 건을 이사회에 올리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안건이 통과되자 이사진 6명은 곧바로 사퇴했습니다. 공단에서는 대구시에 임원 선임권 승인을 요청했지만 시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전관상 이사회 의결 정족수인 10명이 되지 않으면서 이사회는 더 이상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이사진의 추가 사퇴가 이어지면서 사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현재 전체 이사진 15명 중에서 단 6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안규상 이사장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이사장은 공단 회원사 대표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공단의 누가 될 것으로 판단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들 속에 연일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도 적신호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사장 취임하고 뭐한달반 만에 벌써 임시총회 소집해서 부이사장 제도 뭐두 달도 안 돼서 전무이사, 관리이사 채용의 문제. 너무 이사 지금 현 이제 16대 당사 이사님 취임하시고 좀 뭐든 일이 조금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입주 업체나 우리 여기 있는 근로자들이나 소통이 조금 미흡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되고. 염색공단은 신임 이사장을 빨리 뽑는 게 중요하다며 다음 달 중순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9월 중순쯤 새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